막 육즙이 막 살아있어요. 맛있다. 와, 다 살았어, 이거. 살았어, 살았어. 와, 싱싱하고 좋네. 크다야. 이게 몇 킬로 해야죠? 5킬로. 5킬로. 저쪽에 3.8kg. 물이 흐를까봐. 많다. 응? 다 싱싱하다. 응? 아, 양이 너무 많아서 짓기 좀 불편해서 이쪽에 큰 그릇에다 옮겨야 되겠네. 어떻게 반병이야, 한 병이구만. 아니, 아니 더 맛있잖아요. 맛있으니까 반병이지. 기름내 잡내를 없애려면. 네. 그리고 식초하고 소주에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배속시켜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재워놓게 되면 갖가지 그런 중재거리가 좋다고 해요.
양념이 깔끔하고 담백하고 너무 텁텁해서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네. 아. 짜잔! 어제 만든 게장이에요. 아,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시켰거든요. 아, 그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 육즙이 막 살아있어요. 맛있다. 맛있다. 아우,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. 채소와 사과 향이 어우러져 입이 착 감기는 매콤한 게맛이 아주 그냥 끝내줘요. 밥 도둑이에요, 도둑. 다 맛있어.